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레이저 나오면서. 사소한 디테일이 멋있는 것 같아. 그 막 뒤에 눈 왜 나 뭐 잘못했어? 놀랐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크루거 퍼포먼스 대중투표. 근데 우리 이거 있었냐? 우리 없었어. 어 그지? 우리도 없었고 슈퍼 때도 없었잖아. 아. 이번에 새로 생긴 룰인 것 같아. 뭔가 이 전에 뭐가 있었겠다. 그러니까. 자 레디 원 선택할게요. 뭐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아이디어 미쳤다. 아이디어 미쳤다. 저는 저런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무대랑 영상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영상을 저렇게 활용을 한 거면 진짜 본인의 생각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근데 이게 방송 측에서 준비해준 게 아니라 진짜 팀 개인이 준비한 영상이면은 너무 유니크하고 난 진짜 재밌게 바로 그런 할 수 있어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표정 그 개인 다 보였어. 난 이게 아이디어가 이게 아이디어가 난 너무 신기하네.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에 가보실까요?
아이디어 미쳤는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들 여기 가셔가지고 인생 영상 하나씩 뽑고 나오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프로모 느낌이 아니라 그냥 뮤비야. 로케이션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엠넷 측에서 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댄스 자체적으로 못해요. 이건 자체적으로 못해요. 통장 가덜납니다 이거. 와, 근데 이것도 비주얼도 미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음악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거 영상 안 보고 그냥 노래만 들었어. 이거 안무 짜야 돼. 한숨부터 나와. 이거 진짜 바로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표현하기 어려운 노래는 사실이죠. 그렇지. 너무 빠르기도 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노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포밍을 하는 그런 음악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너무 유니크해. 근데 어색함 없이 다 채웠다. 그치. 그러니까. 다 했다. 그리고 특히 그 왁시님 딱 중간에 나와가지고 거기를 맞추면서 다 왁으로 다 때려버렸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레이저 나오면서 난 그런 뭔가 다른 사소한 디테일이 멋있는 것 같아. 막 뒤에 눈 있고 막 이런 거 여자 뭐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한데 여기는 게스트를 1도 안 챙겨요. 근데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 저는요. 오케이. 처음에 레이디 바운스를 먼저 봐가지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영상들이 기대도 되지만 와 이거 레이디 바운스 이기기 힘들겠는데 했는데 지금 딱 똑같은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그때 진짜 뒤지지 않는 퀄리티와 이 영상미로 지금 마음을 후려가려가지고 너무 지금 굉장히 멋있습니다. 점점 기대되네요. 스마키 갑시다. 스마키? 스마키 갑시다. 썰티나비네요. 지금 살짝 오! 오! 일본차 아까네. 미안. 아니 이런 사소한 이 비주얼이 너무 멋있어. 아 이거는 개개인 못하는 맞아. 진짜. 개개인 이거 못해. 아 근데 머리 색깔 더 맞춰봐. 어. 아유 기분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거기 아니구나 생각하지. 뭐야 저. 아니 이거는 개개인 못해. 야 절대 못해. 아니 말도 안 돼. 죄송한데 이거 진짜 일단 노래도 그렇고요. 이런 노래가 이제 제 스타일인가요? 근데 아니 제 스타일이에요.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이거는 프로모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진짜 뮤비다 사실. 새로운 그룹이라고 얘기해도 그냥 미쳤지 않은데. 너무 멋있고. 맞아 이거 이게 이런 멋을 쓸 수 있다. 이게 팝바다 무조건 내밀어야 된다고. 좋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잖아. 맞아. 와, 하나도 안 어색하고. 뭔가 여기는 그리고 댄싱이 더 많이 보였어. 어. 다른 팀에 비해. 다른 팀은 어쨌든 비주얼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뭔가 댄싱이 더 많이 들어가 돼서 봤을 때 뭔가 춤을 보는 재미가 더 있었던
넣은 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진짜 잘했던 것 같은 게 또 춤의 비중을 좀 줄이고 캠의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좀 루즈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좀 꾸밀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춤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뺑뺑 했는데도 맞아. 전혀 아, 지루함이 없었어. 어. 너무 멋있게 봤다. 텐션 완전 올라가는데.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카메라 잡기 너무 힘들어. 아니 이렇게 되면 자꾸 다음 거 기대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일단 볼까요? 다음. 올라갈게요. 올라가겠습니다. 오. 한강인가? 한강인데? 그건 누아르인가? 진짜 누아르 같다. 쓰레기통에 사람을 묶여 있어? Baby, let me hold it. Making all the light moving. Need your version of me, I'm pulling. Can't you get your rosy in a hobby? Put to our booty, she got a sign and pony. Wow! So bad we ain't trying to see birthday. Make a vibe and come back, see birthday. Hurling down by we see birthday. Can you go to the game, boy? Yeah. When I'm an addict and a poet. 돈 내리 가든 누천의 양손에 처벌 안에 안에 생겨난 오맨 허락을 하게 안 해 나는 내 몸이 앞장서기 전에 먼저 내 자센 피버웨이 이보단 뒤로 오오오오 세차 렛츠 기릿 세차 오? 어? 어디로 가요? 집에선 집밥 먹고 집 밖에선 이거 먹지 가질 거 당연히 여기면 올라대토 나의 움직임에 나가게 모셔내 너 절대 날 기다리잖아 시간 서로 다시 비상 Baby let me hold it 내게 놀라는 모든 네 your version of me 난 본인 그저 기다리는 거지 내 호비 독두하게 부지 지갑에 쌓이는 돈이 숙배로 얹자는 시뻘게 내가 밟은 카페 시뻘게 흘린 땀방울이 시뻘게 가질 것들에게 불안 근데 약간 나는 조금 아쉽다. 앞에서 뭔가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또렷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 사람들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강력하고 센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아이디어가 더 있을 수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해. 본인 스타일이지만 좀 더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트릿의 우리 한국 OG 힙합 하시던 분들의 약점이라 해야 되나? 뭔가 엄청 에너제틱하고 엄청 뭔가 빠르고 텐션 높고 이런 같이 하는 퍼포밍 이런 안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킨 것 같긴 해. 개개인의 좀 그 기량을 좀 더 올리려고 프리스타일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넣은 것 같고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약간 그 울플러 스타일이 조금 완전 힙합이긴 한데 이 영상 자체도 조금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는 살짝 로우한 감이 있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 팀에서 추구하는 그런 뭐 내추럴함? 너무 꾸며내지 않는 그런 바이브가 오히려 돋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앞에 화려한 것들을 보다가 이제 이걸 보니까 살짝 그치. 아쉬워 보인다? 근데 저 맞아. 영상 자체로는 진짜 한 분 한 분은 다 멋있고 더 멋있다. 저도 얘기하자면 되게 프리스타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느낌으로 잘 보여주셨지만은 카미가 말했던 그런 뭔가 영상 찍을 때 컨셉이 좀 더 확실하고 뭔가 큰 포인트가 한 방이 좀 있었더라면 그게 더 프리스타일도 뭔가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뱅크2가 그런 거 있잖아. 고프 형이 그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 생각보다 이런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되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처음과 끝을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잼 리퍼블릭 가겠습니다. 네이처 하나씩 보시죠. 뭐하지?
비행기를 타 택시가게 시차내 머리 펄처럼 보였네 구름처럼 난 하늘 쏘게 스킬 이렇게 계속 나 우선 너무 배기를 따라오다 할머신 기도가 갱시 따라가기보다 만든 게 이젠 We got no patience 내 웃소린 더 거머지게 지나쳐간 세상에 해를 막게 팔려를 팔잡아 한 번에 우린 팔 벗고 팔 벗고 한 번에 눈치챘을 땐 다스릴 자세 매쉬 널 데려 You ain't gotta get out. Crazy out there, things are getting crazy out there. Crazy out there, things are getting crazy out there. 너무 멋있지만 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완전 쉐이킹 자신인데 저런 게 바로 진짜 진짜 자신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 진짜 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기본들 뭐 이런 것들 존내 그루비하게 할 수 있어 이걸로 그냥 뽑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심플한데 되게 음악이랑 잘 가지고 놀면서 어. 근데 그 안에서 꽉 채우면서 움직이는 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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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되게 잘해주셨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네. 저 너무 잘 보였어요 로케이션이 살짝 아쉽긴 했는데 로케이션에 비해서 댄싱이 훌륭하다 맞아. 보니까 좋게 나왔다 딱 이런 느낌 아 맞아 근데 캠도 좀 아쉽다 어. 나가거나 너무 흔들리면 되게 끄덕이시네요. 언짢으셔. 근데 진짜 그 캠이 아쉬운 거를 댄서들이 다 메꿨다. 너무 잘했다. 아니 근데 진짜 동작이랑 뭔가 액팅이나 표정 자체도 꾸며내지 않은 진짜 자연스러운 그 본토에서 나오는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That's right, that's right, yeah, man. 진짜 춤이 너무 멋있었어. 춤이 멋있었다. 진짜 이 영상은 춤이 멋있었다. 춤이 너무 멋있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디벤뎀. 아까 그거보다 이거 갑자기 너무 좋지? 얘기할 게 별로 없는 느낌? 평균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좋은 영상 좋았다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조금 프로모 느낌 프로모의 정성 프로모 여기서는 뭔가 프로모의 경지를 넘는 게
미션인 것 같아. 어. 미션이 프로모의 경지를 넘는 미션이었어. 사실 어, 조회수 미션이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중간에 살짝 릴스처럼 나오는 그 구간이 아, 저는 좋았구나. 전 살짝 아쉬웠어요. 어, 난 그게 좋았는데? 근데 나도 좀 아쉬웠는데. 난, 난 그게 좋았는데? 엥? 하는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이거는 취향 차이일 수도 취향 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취향 차이. 해별할게요. 예. 오케이. 어, 일단 합격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 진짜. 자체는 내가 봤을 때 엄청 한정적인데 이 카메라 앵글이랑 구도를 잘 생각해서 짠 것 같아서 샹들리에 지나서 이렇게 찍는 거 나는 그게 조금 충격이었어. 아 그렇게도 찍을 수가 있구나라는 고정관념 깨는 그런 앵글이었던 것 같아. 아 근데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바다의 그 제스처 러셔분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하네. 진짜. 표정이랑 완급 조절이 몰입되는 게 어. 아, 맞아 이게 보다 보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수긍하게 되는 그런 그 일단은 확실히 노래가 조금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노래 스타일로 되게 그 손적인 뭐 디테일을 많이 사용해서 나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 어 저는 약간 깔끔한데 센스 있고 유니크하면서도 좀 너무 잘하는 것이 저는 위댐 같다고 생각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서. 어, 아, 여긴 칭찬하지 마세요. 애는 칭찬해. 이름이랑 약간 결이 비슷하다. 아. 퀄리티도 너무 좋고 영상도 진짜 멋있는데 깔끔하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맞아. 딱 진짜 보기 좋고 너무 멋있었어. 네 다음 마지막 원밀리언 보러 가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 그거잖아 소영과 백현 썼던 거. 커버. 아, 그래? 싫어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거 같다. 아이폰 광고. 일단 흑백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전체적인
감상이 막 광고 같다? 광고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뭔가 그 원밀리언이 어쨌든 사실 일반 학원 느낌보다 이제는 약간 기업 이미지가 그치. 난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약간 이제 스트릿 브랜드 약간 아. 옷 스트릿 브랜드가 이런 데면 갑자기 삼성 갤럭시 애플 그런 느낌 인 어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뭔가 명품 그런 느낌 하이엔드 브랜드 이런 느낌 근데 비주얼적으로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사실 아이폰 광고 같은 그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뭔가 심플하면서 그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분석하게 되는 느낌? 저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던하고 진짜로 세련되고 뭐 많이 안 할 건데 우리는 멋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카메라 앵글에 너무 많은 컨셉에 춤이 좀 묻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본질은 댄스잖아요. 물론 이제 캠도 퍼포먼스의 일종이기도 하고 포함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1순위는 춤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춤이 좀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끝날 때에도 어? 벌써 끝났나? 좀 빠르긴 했어. 팀 서바이벌인데 뭔가 합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진짜로 딱 우리 뭐 많이 안 할 건데 멋있을 거임. 아이폰 14프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단계롱. 자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영상미가 너무 돋보였던 한 팀씩. 아 저는 영상미는 마네킹 팀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네킹이랑 그 레이더 왕스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조명이라던가 이런 컨셉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춤춰보니까 확실히 다 완벽하지 않았나. 계속 기억에 떠올랐어요 저는. 고민이 좀 되기는 하지만 영상미로 1등을 뽑자면 레이디 바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신선한 게 많아서 캐릭터 고르는 거 하며 이렇게 주먹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며 그 색감 하며 로케 하며 너무 다 잘 맞았고 너무 다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의상도 그렇고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네킹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레이디 바운스랑 너무 고민됐는데 레이디 바운스를 보고 마네킹을 봤을 때 약간 레이디 바운스가 더 생각난다 하면 모르겠는데 마네킹을 봤을 때 레이디 바운스는 또 묻히고 마네킹이 이제 제 머릿속을 이렇게 채웠어 채워버려가지고 근데 마네킹 이후로는 이제 마네킹보다 제 마음을 울리는 영상미는 없었어서 마네킹이 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미가 이뻤던 거는 레이디 바운스인 것 같습니다. 약간 현수 형이랑 같은 입장인데 이게 무기라고 생각해요. 영상은 영상에서 쓸 수 있는 스킬 자체가 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기를 잘 활용한 느낌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맞아. 본인 말고 이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뭔가 우리가 봐도 어? 이거는 뭔가 게임 같은데? 라고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맞아. 이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우리가 이해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영상미 자체 레이디 바운스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춤은 이쪽부터 갈까요? 춤은 이쪽부터? 저는! 저는 베베가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구성 되게 좋아해요. 뭔가 센터에서 같이 추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또 이쪽으로 넘어가고 뭔가 영상의 연계? 그 연계에서 안무가 다 잘 보였어. 특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진짜 괜히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러셔라는 분이 생각보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다시 끌어가고 이 집중을 근데 그 와중에 춤 자체도 모자른 게 하나도 없었어. 나는 그게 진짜 댄싱적으로 그게 나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베베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잼 리퍼블릭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일단 잼 리퍼블릭이랑 뭐 치바퀴도 그렇긴 한데 한국에 와서 이 여건이 약간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구하기는 어쨌든 좀 빡셌을 거잖아요. 도움은 좋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영상미는 진짜 제일 아쉬웠는데 그리고 노래도 일단 본인들은 그 계속 팝만 들으면서 자기들 모국어로 춤을 계속 췄을 건데 한국어로 된 노래로 이번에 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도 약간 어색함이 막 엄청 크지도 않았고 거기에 본인들 바이브로 채워 넣으면서 내추럴한 그 무브로 계속 가져갔던 게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지금 리퍼블릭을 뽑습니다. 저는요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 팀이 있거든요. 저는 마네킹, 츠바킬, 잼리퍼블릭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제 스타일이 츠바킬이라서 츠바킬에 한 표를 할게요. 형, 예. 디스코 방방 탔는데 7%만 아 진짜 사랑해.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노래하며 저기 그 저기 안에서 살릴 수 있는 걸 뭐든 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마지막 춤출 때 의상 저거 살짝 이렇게 빨간 색깔 디테일 이렇게 보이는 것들 패턴? 저것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어울렸고, 인트로에서 춤추기 전까지만 다른 옷을 입고 춤추고부터는 계속 한 가지였던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끊기지 않고 너무 잘 볼 수가 있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고 노래도 좋았고요. 네, 저는 추억해요 한 번. 저는 춤이 엄청 좋았던 팀은 잼 리퍼블릭 이었는데, 저도 제 스타일이 이제 되게 엄청 여유롭게 추는데 엄청 그런 안에서의 이런 감정이나 감성이나 이렇게 동작을 추는데 이게 다 보이는 게 너무 부러웠고, 되게 그러면서도 트렌디하게도 가져가는데도 되게 신선한 그런 밸런스? 길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았어가지고 봤을 때 엄청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영상 1등은 레이디 바운스, 앤 댄스는 베베. 영상 1등은 마네킹, 춤 1등은 잼리퍼블릭. 영상 1등은 레이디 바운스, 춤 1등은 츠바키요. 영상 1등은 마네킹, 춤 1등은 잼리퍼블릭. 기다랑 똑같다. 예. 그러네. 아이죠. 아이죠. 아인데 살짝 이도 되는 것 같아. 아이가 좋아하나 보네. 저 영상은 아이가 좋아합니다. 논란을 사서 만드시네.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좀 신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갈리는 거 보면은 그만큼 다들 퀄리티가 높았다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를 몰라서 더 재밌는 것도 있고. 맞아. 사람들의 취향이 다 똑같았으면 누가 이길 다 알겠지. 맞아. 다 다르잖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단께롱.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댓글 써주세요 여러분.